자. 하나, 둘, 너무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미안해. 편집 안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루시입니다. 네. 자, 뷰티 유튜버 루시님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채우 오빠랑 루치나 언니랑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살짝 빼꼼 인사해주세요. 언니도 넣어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다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재유의 대대적인 촬영을 다들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루시 언니와 함께 저희 메이크오버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근데 루시 언니가 혜림쌤한테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 정말 눈이 좀 높아졌어. 나 지금 좀 무섭거든?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시안을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아이들 전소연님이 무쌍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이크업이랑 카드 지우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무쌍인데 눈이 크고 언니도 무쌍인데 눈이 큰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영상 언니 거를 옛날 거부터 어제 쫙 보고 잤거든? 근데 거의 다 내려버렸더라고. 눈꼬리 올리는 방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원래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려그리지 않을 거야. 오늘은 그냥 아예 색다른 루시. 그래서 약간 화사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튼 알아서 해볼게요. 네. 스킨팩을 아까 시작 전에도 아주 많이 했는데 홍조가 올라와서 스킨팩을 얹혀놓고 눈썹 정리할게요. 시원해. 언니 그거라며. 4일에 하나 한 통 비운다며. 스킨. 깜짝 놀랐어. 거짓말. 아니 진짜. 진짜로 언니 맨날 공병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 거짓말. 어디다 덜어놓은 거야? 어디다 덜어놓은 거야? 어디다 덜어놓은 거야? 아니야 진짜로 그렇대. 스킨 페트병 있는 거 아니야? 자 눈썹은 이미 너무 예쁘게 나 있어서 그냥 잔털만 조금만 깎을게요. 근데 진짜 관리 안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정구습 때 며칠만 안 깎아도. 너무 예뻐. 왜 저래 진짜. 진짜 이 사람. 눈썹을 이렇게 정리해줬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오늘 크림은 이거 넘버진 결크림 바를게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저희 넘버진의 딸내미들. 딸내미들. 넘버진 딸내미들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화장 잘 먹긴 해. 진짜. 안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고 그런 건 아니고 화장 진짜 잘 먹어. 그러니까 예쁘게 무너진다 해야 되나? 이거 쓰는. 약간 프라이머.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그게 들어있진 않은데. 오마이걸 효정처럼 그냥 웃는 표정이 기본 표정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에뛰드 더블 래스팅 21N1이랑 블랙파데 21N1 이거 두 개 섞을게요. 근데 이거 둘 다 21N1이잖아. 근데 호수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아예 다르다. 이게 에뛰드, 이게 불파. 근데 나는 불파가 어둡게 나왔다는 생각보다는 에뛰드가 좀 밝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섞어서 요 정도 딱 예쁜 상아빛을 만들어줬고요. 참고로 저 지금 손 요거 닥터자르트 세니타이저로 지금 소독해놨으니까 더럽다 생각하면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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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몰라. 스위트 거리에요. 이거 뚜들뚜들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화장이 아주 싹싹싹싹 먹네요. 이게 진짜 두드릴 필요 없다. 다 밀어서 발라도 되는 피부. 나 재유한테 재유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요즘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 거의 1일 1년 지금 여러분 거의 저만큼의 유튜브 공무원 여기 계시거든요. 밤 맨날 새고. 근데 나는 그래도 밤새면 잠을 그래도 늦게까지 자는데 이 언니는 새벽 5시에 자고 아침 9시에 일어난대요. 잠이 별 없어. 하루가 진짜 길겠다. 나는 눈 떠서 편집하고 밥 먹으면 하루가 끝나있어. 피부 너무 좋아. 진짜 반질반질. 아니 블랙파데를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자체가 진짜 좋아서 지금 거의 진짜 광채가 쩔어. 광채! 오늘은 세미 아치로 그려줄게요. 일자인 듯, 아치인 듯, 잘 모르겠는 느낌으로 그려볼게.
요 롬앤 말린 라그라스에 요 음영 컬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를 바탕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집중하는 눈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컨셉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프리사이슬리로 해가지고 눈썹 자체가 원래 살짝 모양이 달라가지고 오늘은 약간 이 모양이 더 가깝게 그려줄 겁니다. 근데 언니 사실 화 알못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평소랑 다른 느낌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썹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살짝 아치 느낌. 눈썹을 밑에 좀 깎아도 돼, 혹시 언니를? 둘이 눈썹 쌍둥이가 됐어. 맞아. 다 리틀 유재경을 만든다. 낌. 무쌍 유재경. 맞아 맞아. 진짜 귀여워. 애기 같아 애기. 자 이렇게 눈썹을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주고 나서 요거 언니도 나한테 영업당에서 샀다는 아이 브라이트너. 요거 내 진짜 좋아해. 이거를 따라올 브로우 컬러 없어. 브로우 컬러. 레커. 어 이거 진짜 좋아. 별로 안 유명한데 진짜 좋다. 나도 이거 있어. 난 이거. 난 내추럴 브라운. 나도 내추럴. 아, 나 피넛 브라운. 난 그거 블론디 브라운. 블론드 브라운이지. 블론드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브로우 카라를 이렇게. 솔직히 무쌍은 섀도우가 진짜 중요해서 섀도우는 오늘 롬앤 말린 라그라스도 쓸 거고 더샘 로지 엔딩도 쓸 겁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를 이거 더샘 로지 엔딩에 있는 이거. 이게 무쌍분들은 여기가 넓으니까 이거 절대 좁게 칠하면은 더 넓어 보이고 눈은 더 작아 보여가지고 이 눈두덩이를 좀 꽉꽉 채워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롬앤의 요 컬러랑 요 컬러 세 개를 다 섞을 거예요. 그럼 약간 요런 색이 나와요. 로지빛 도는 딥브라운 색깔. 그거를 무쌍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내가 그냥 스스로 가정을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섀도우가 올라오게끔 발라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바르면 눈 뜨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보이는 데까지 이 눈 앞부분까지 다 이렇게 따보쇼.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언더를 같이 연결해서 발라줘. 이렇게. 근데 나도 무쌍일 때 느낀 건데 무쌍은 아이라인을 그려야 막 완성이 돼. 가만보세요. 그라데이션이 진짜 장난 아니다. 경계 풀 때는 섀도우 말고 블러셔? 이런 블러셔는 굉장히 우와. 발색이 연하니까 얘를 묻혀갖고 얘는 진짜 별로 티가 많이 안 나. 블러셔이기 때문에 섀도우는 이렇게 콕 찍으면 엄청 티가 많이 나는데 블러셔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대신 약간 로지빛 그 색감 맞는 걸로 해서 여기 사이를 그냥 아주 털기관법으로다가 털어. 이렇게. 손이 안 보일 정도가 포인트. 그래도 약간 그라데이션이 모자르다 하면은 우리에겐 펄이 있지 또. 펄로 이제 조지는 거지. 펄을 일단 이거. 내가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사용감 보이지? 나 너무 좋아하거든. 이거 말린 라그라스 펄. 펄로 눈두덩 가운데 이렇게 톡. 펄 진짜 예쁘지? 진짜 예뻐. 이거 펄 진짜 예뻐. 롬앤 팔레트에 들어있는 펄은 다 펄이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 원래 되게 푸석푸석하잖아. 보통 그 거기 팔레트 안에 있는 펄 잘 안 쓰게 되는데 얘는 그냥 촥 그냥 손에 착 이렇게 이런 느낌. 뭐야? 들어왔어? 아니 내 눈곱이 굳은게 드라이 눈곱. 말린 눈곱. 말린 눈곱. 이제 무쌍분들은 이렇게 허전함을 채워줄 무언가 트릭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근데 애교살 라인 너무 잘 잡혔다. 많이 웃어갖고 애교가 생겨버렸나봐. 나 그린 줄 알았어. 그래서 아까 헷갈렸어. 이미 그린 건가 하고.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메포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쿼츠! 쿼츠라는 컬러인데 진짜 예뻐. 이게 메포가 스틱 섀도우는 진짜 잘해. 진짜. 야 진짜 이거 대박인데? 이거 개이뻐. 이거 15번 개이뻐. 리액션. 개이뻐. 진짜 리액션 아니야. 이거 개이뻐. 언니가 진짜 애교살이 예쁘다. 이 눈 앞머리도 같이.
연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 지금 렌즈 낄까? 오늘 렌즈는 요거 낄 겁니다. 그레이. 스페니쉬 그레이. 요게 혼혈 렌즈여가지고 저는 혼혈 렌즈 잘 못 끼는데 언니는 그 홍채 자체가 커가지고 이미 서클 라인이 잡혀있어 스스로. 그런 눈이 이거 끼면 제일 예쁘지. 아, 진짜? 요렇게 메포 거를 하고 지금 렌즈까지 착용하고 왔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죠? 혼혈 렌즈 안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 나와. 이것도 진짜 예뻐. 핑크 오팔 크래쉬. 오! 릴리 바이레드. 이거 사실 내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한동안 알지? 좋아했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아요. 잊혀지다가 근데 이거 이 라인에 다른 캔디 핑크 크러쉬를 그 거기에서 쓰는 거야. 오마이걸 미미샵에서. 아~ 그럼 괜히 또 다시 꺼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괜히 꺼냈어. 이거 진짜 예뻐. 글리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진짜 예뻐. 입자 짱 커. 거의 그 트윙클 팝 수준. 이렇게 이렇게 집어야 돼요 여러분. 거의 눈두덩이에 붙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도 갑자기 뷰러신이 됐는데 뷰러신이 등장했는데 속눈썹을 쑥쑥쑥 쑥쑥 콸콸콸. 이거 뭐하는 거게? VJ 특공대야. 뷰러 고수가 되어 돌아왔는데 오 너무 잘했어. 뒤에가 살짝 말리긴 했는데 괜찮은 건 없어. 그 다음에 요 아이라인 이거 괜찮다. 코드글로 발랄 건데 어차피 여긴 잘 안 보여요 가운데는. 그래서 눈 앞머리 부분 살짝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살짝 앞을 조금만 날렵하게 빼도 제일 예쁘고 뒤에 라인을 좀 올려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그린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게 화끈하게 올린 게 보였더라고.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잘 그려진다. 언더를 그리는 순간 눈이 엄청 커지니까 언더를 거의 다 채울 건데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뒤로 일자로 빠지게끔 이렇게 채우? 어? 부장님? 가끔씩 그려져. 부장님 그 알지? 박혜성 원장님 맨날 밥그릇 국자 모양. 맞아 맞아. 만들지 말라. 하긴. 내가 지금 그거 자꾸 보여서. 근데 보여서. 그거 아 뭔지 맞아. 알겠어. 나 배우지도 않은데 뭔 모양인 줄 알겠어. 이 상태에서 얘를 반드시 풀어줘야지 눈 내리 깔았을 때 웃겨지지 않아서 얘를 여기 뒤에를 아 예뻐. 완전 예쁜데?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이거 언더도 좀 풀어줘야 돼서 언더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그리고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붓게는 아닌데 여기는 거의 직선 느낌까지 채우면 좋아요. 여기 언더도 너무 그냥 얇게만 씩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간 눈매여가지고 여기를 여기는 일자로 그냥 채우다가 여기는 살짝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빼주면 예쁩니다.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맞아. 그리는 데까지가 나의 눈. 맞아.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건 근데 저는 그 붓펜 라이너를 원래 그린 만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붓펜 라이너는 그냥 진짜 소량만 진짜 알짜배기 라인만 그래도 조금 더 정돈돼 보이고 좀 더 진짜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놀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마스카라는 오늘 두 개를 쓸 거예요. 이게 진짜 천하무적 조합이야. 클리오 롱컬링 쓰고 더샘 볼륨 컬링이 얘가 진짜 숨은 강자거든. 너무 궁금했어. 이거 진짜 왕방망이야. 사실 속눈썹을 더 붙이면 예쁜데 오늘은 데일리로도 할 수 있게끔 좀 진하지만 데일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확 올라갔다. 우와. 아 예뻐. 이거 진짜 좋아. 나 클리오 마스카라 너무 사랑해. 그거 진짜 좋아. 와 진짜 예뻐. 클리오랑 페리페라가 그냥 난 마스카라 진짜 잘 만드는 맞아. 페리페라 진짜 좋잖아. 페리페라도 난 요거 써. 그 핫핑크? 핫핑크가 좋아. 핫핑크. 연핑크 싫어. 너무 예뻐. 아 진짜 대박이야. 지금 대박. 1차 마스카라 했고요. 1차 마스카라 했는데 그냥 거의 속눈썹 붙일 필요가 없지. 오. 지금 클리오로만 오로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더샘 볼륨 얘가 이거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뚱뚱한 마스카라여가지고 완전 인형처럼 돼. 딱 이거 한 번만 써도
눈을 크게 따주시고. 나는 속눈썹을 엄청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 인형 속눈썹이야. 응. 눈이 확 커졌어. 와, 완전 위아래로 완전 확장 박스. 뚫고 나오는 홍조들을 브라이트너로 급히 가려볼게요. 눈 이렇게 깽. 여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면 안 돼가지고. 이제 블러셔. 이거 요즘 내 진짜 잘 써. 이거 진짜 예뻐. 레어카인드 베이지 색깔. 핑크랑 오렌지랑 다 섞여있는데 발색은 베이지 느낌. 딱 완전 무드 있는 그런 느낌? 사선으로 해가지고. 예뻐. 이 블러셔 진짜 괜찮다. 그 다음에 팬티 뷰티 하이라이터 베스트 뷰티 요거를 바를게요. 여기를 살짝 정리하듯이. 너무 예뻐. 광 진짜 예쁘지? 장난 아니지? 팬티 뷰티 광 진짜 예뻐. 이거 브러쉬는 뭐예요? 되게 가벼워. 이 브러쉬 진짜 좋아. 이거 맥 언니들이 쓰는 건데 맥 184S라고 얘가 원래 그냥 일반 펜 브러쉬 같이 생겼는데 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터 광이 진짜 잘 나요. 그 원래 기존 화장에 벗겨내지 않으면서 그냥 광만 이렇게 얹어줘. 이렇게 광 진짜 예쁘게 나. 대박. 자 이렇게 하고 쉐딩 할게요. 요즘 다 깨져. 아니지. 아 나 이게 너무 속상해. 이게 다 쓸 때쯤 되면 무조건 깨지더라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쉐딩 하면서 또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쉐딩 해주고. 진짜 이거 받은 사람이 여기 쉐딩 받고 나서 항상 놀라던데 진짜 많이 사라졌어. 완전 많이 사라지고.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늘 립은 이렇게 토스트 베이지를 먼저 오늘 약간 오버립을 해줄 겁니다. 아주 낭낭하게 많이 많이. 나는 레어카인드 진짜 제형이 너무 좋아. 맞아. 다른 거랑 달라. 여기서 맞아. 여기밖에 없어 이런 제형은. 진짜 여기를 살짝 그냥 번지듯이. 토스트 베이지는 진짜 웜톤 저격. 맞아. 그 다음 요거 크림슨 루즈. 이게 딱 그 전소연님 이거 완전 예쁘지 언니? 응. 쿨톤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웜톤도 써도 돼 이거 진짜. 근데 레카는 레카 거랑 썼을 때 블러링이 진짜 잘 되더라. 다른 촉촉한 거 하면 갑자기 제형이 안 맞더라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예쁘다. 완전 평소에 루시 언니와 완전 다른 사람을 만들어놨고 메이크오버의 끝은 이제 옷이랑 목걸이 뭐 이런 거 헤어까지 다 싹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언니 어깨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대박 났어요 저희. 진짜 이렇게 해갖고 헤어랑 네 메이크업이랑 옷까지 완전 완성했고요. 오늘 메이크업 받으신 소감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저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평소 느낌이랑 아예 달라. 진짜 아마 언니를 처음 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언니 영상 한 번이라 본 사람은 진짜 아예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대박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고 너무 예뻐. 어울릴지도 몰랐어.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해서 오늘 뮤쌍분들이 좀 중요한 날이나 어디 좀 한바탕 흔들러 갈 때 그러니까 아이돌 세트 메이크업 오늘 완성했고요. 루시 언니 채널에 가면 진짜 재밌고 신박한 영상이 진짜 많아. 신박해. 막 뭐 대신기 막 오래쓰기 막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꼭 언니 채널에 놀러 가셔가지고 루시 많이 구독해주세요. 다들 여기 인사 한 번씩 해줘. 여기 빨리 여기 채우 오빠랑 루치나 언니도 많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구독해주세요. 안녕. 자 언니 이제 예쁜 척하는 거 찍어. 우리 안 보고 있을게. 그래. 우리 안 볼게 인간적으로.